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.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11일 두 번째 조사를 앞뒀던 유 씨는 취재진이 많다며 돌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. 유 씨는 첫 소환 때에도 언론에 공개됐다며 일정을 연기했는데 유 씨 측 변호인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며 다른 경로 출입 등 비공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유 씨의 불출석으로 조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유 씨를 재소환할 계획입니다. 경찰은 유 씨가 소환 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경찰은 소환을 통해 유 씨의 마약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주변인 4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.